감사합니다. 키스타라디오 최고! 최고! 아, 야! 야,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와, 여기 엄청 좋아. 영케! 영케! 야, 오케이. 야, 끊고 지나간다. 저희 특별로 앉아주셔야 돼요. 기분 좋은 밤, 오늘 달콤한 날, 우리 같이 얘기 나눠요. 오늘 밤 데이식스의 Kiss the Radio. Kiss the Radio. Are you ready?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205님께서 2PM은 준호님까지 없다면 게임 셋이라던데 오늘 투망진창 케미 볼 수 있는 걸까요? 영디 선배들 앞이라고 긴장한 거 아니죠? 우리 2PM 텐션 왕창 올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진짜 긴장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명 형입니다. 여기다 보고 싶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명 미니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투명 태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인을 사랑하는 투표의 이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데이식스를 응원하고 있는 영인이를 응원하는 투PM의 준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케이.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영케이 투PM의 찬성입니다. 아, 제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오랜만. 네, 건강들 하시고. 아, 네. 건강들 하시고. 우리 그렇게 늙지는 않았어요. 아, 요즘은 건강을 신경 쓸 때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영현이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예, 그럼요, 그럼요. 아, 편하게 하세요. 김민지님께서 편하다. 한주은님께서 2PM 선배님들 오늘 우리 영현이 막내인데 마음껏 예뻐해 주세요. 아, 그럼요. 영케. 좋습니다. 2PM이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습니다. 소리가 나. 텐션 좋아. 진짜 와, 여기 뭐 지금 뭐 파티 온 것 같아요. 지금 오두시에요. 오두시. 대박이다, 대박. 아,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 아,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제작진분들 뭐 지금 레드카펫 깔았고요. 아, 그리고 아, 그 쉽게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와인 저쪽에 혹시 보이시나요? 아, 예, 네. 보여, 휴대용 보여, 와인 네. 지금은 안 되고 끝나고 마셔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PM과 머스트 이니셜을 넣은 와인 참을 준비를 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멤버들끼리 파티할 때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게, 지금 마시는 거 아니었나요? 아, 지금 뭐 원하시면 예, 그러니까 지금 아, 바로 따셔도 괜찮습니다. 갖고 왔네? 예. 나 벌써 갖고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따였다. 저는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지금 레드카펫과 준비해 주신 그리고 이제 와인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아, 원래 레드카펫이 네. 없는 거잖아요. 어, 지금 처음. 아, 처음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시작하고 처음 봤습니다. 야, 예. 감사합니다. 키스터 라디오 최고. 최고. 여기서도 정리를 하네. 아니, 아까 그 어떤 분께서 장PD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장PD님, 장PD님, 장PD님. 요즘에는 멤버들이 그렇게 불러주는데 아, 좀 숨고 싶어요. 아니, 사실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번 앨범에 또 우영이 형이 엄청 공을 들였다고. 진짜 우리 그럼 영케이 씨, 네네. 그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아, 공 들였다는 거 말고 JYP에선 어떤 소문이 돌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JYP 오피셜로. 그렇지. 아, 이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지금 영케이는 어떤 소문이 돌고 저도 모르는 거 같아. 어떤 흉흉한 소문이 아니, 내가 영현아 어떤 흉흉한 소문이 아니, 돌고 있는지 실제로 핫소스 분들과 작업을 지금 하고 연관해서 자, 솔직하게 당황했어 지금. 솔직하게 대체 그 JYP의 장가놈은 어떤 놈인지 그러니까 자, 들어볼까? 진짜 녹음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진짜 착하게 얘기했다. 아니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끝까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요거 이제 뭔가 디렉을 볼 때 그 김민이 들어가고 있어 지금. 아, 야,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구나. 예. 디렉을 볼 때 굉장히 나른한 그런 그 바이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디렉을 굉장히 열심히 봤다 그 소문을 그냥 들은 건데. 예,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케이가 이런 공공지진을 하는 걸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Having Wu Young as your music producer forever.
I really trust his taste in music. But when you record with him, you don't get to eat, you don't get to sit down, you don't get to rest, and you go straight for like 6-7 hours. So I would have to choose Juno as my trainer for 10 years. Sorry, Wim. You did this to yourself. 영진 씨 그러면 네. 이 안무 어떻게 네.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배울 필요도 없어. 아 네. 5, 6, 7, 8 해야 해야 해야만 해. 아 근데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영케이가 영케이 춤 잘 춰요. 그러니까 춤신 춤 네. 추망이거든요. 야. 솔직히 우리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잘해요. 힙합이거든요. 아니 춤신 추망의 그 누구의 대를 잇는가가 참 중요한데. 아, 그렇죠. 그분의 그죠. 우리 그 많은 JYP 우리 이제 프로듀서님의 대를 잇는 건지 그 지민이의 대를 잇는 건지. 아 뭐야 끊어버려 우리. 오디오가 너무 겹치니까. 야 우리 오디오 너무 겹쳐. 조금만 한 명씩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보자. 지금 들어가면 준비하 시고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게 이거 맞아? 좋아.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가자. 걷어 올려. 아 그렇지. 어 좋아. 아니 걷어 올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게 분위기가 영현이가 지금 오늘 기가 지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방송이 어떻게 달라 그러나 이거 참. 예. 밖에 제작진도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지금 너무 웃고 계세요. 일단 와 제가 이 포기타 안무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근데 이 노래를 무려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아 그래요. 자 그럼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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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는 느낌인데 빨리 보내버리네. 에이 기분 탓이야. 아 이상한데. 이동 주세요. 저 안 되면 옷이라도 찢었어야 되는데 이거. 노래 부르고 갈 것 같다라니 보낸다지. 에, 땀이 나는 거는 뭔가 기분 탓일 것 같고요. 에, 진짜 언제나 형들이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또 아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영현님과 만나는 게 네네. 이런 식으로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아 그쵸. 저희가 그쵸. 이렇게 방송에서 또 뵙는 건 사실 진짜 처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어색해 보이면서도 에. 우린 친한데 뭔가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사적인 게 아니니까 아니 또 옛날에 그 드라마 까메오 해주러 와가지고 아~ 네, 열심히 춤추고 갔거든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갔거든요. 아 그때도 춤추고 노래 불렀어요? 네 그때도 춤추고 노래 불렀어요. 본투비예요. 그리고 영기 힘들다. 아니 아닙니다. 5541님께서 데키라 제작진 애교성 모으시잖아요. 우리 준호 오빠랑 찬성 오빠, 니쿤 오빠, 태견 오빠, 우영 오빠, 준케이 오빠 진짜 애교 짱짱맨인데 어떻게성 보여주세요. 어떻게성? 진짜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영케이 우선 먼저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예, 네. 그거.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아 요런 야 너무 멋있어요. 소리가 맑아요. 봤을 때 우리 영현이의 모습과 또 이게 사뭇 다른 모습 좀 많이 느끼고 갑니다. 1터에서의 영현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제가 딱 한 번 굉장히 스윗하네요. 네. 스윗하고 애교 넘치고 예상을 했는데 딱 이 순간이었어요. 제가 애교를 부리고 여기 넘어가는 게 그냥 보였어요. 예. 아니,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멤버 중에서 누가 한 명 했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아, 잠깐만 저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 사실 이거 우연히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걸려서 제가 너무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죄송해요. 조금만 진정하고 조금만 진정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식스의 키스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PM과 함께하고 있죠. 아, 형 진짜 최고다. 엄청난 용기였어요. 뭐 다음이 뭐냐면 여기는 화이팅! 2PM 러브님께서 공필돌 2PM에게 묻습니다. 네. 만약 군대 다시 가야 한다면 네. 옥태균 조교 대 황찬성 조교 누구에게 훈련 받고 싶으신가요? 둘 다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네네. 진짜 마음에 드는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명. 와 너무 비슷해서. 알겠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그러면 니쿤형이 니쿤형이 저거 왜 갑자기 군대로 보내요? 아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상상해. 그게 나는 바깥으로 뛸 것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쿤형이 네가 너무 좋아. 준호형 혹시 선택하실 건가요? 아이 그 네. 꼭 다시 가야 하나요?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케이주정님께서 2PM 오빠들 하트 장인이에요. 여섯 명 다 다른 하트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하. 그러면 요거는 사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렇죠. 네. 오케이 준호 씨. 오케이 세 개 지금 다른 거 나왔고요. 네, 다른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성 씨와 태균이요. 찬성 해봐. 많지. 찬성 해봐. 아 보라 하트 날라왔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준비한 게 있군요. 그럼요. 준비한 게 있군요. 간다. 뭐예요? 아 진짜 왜요 저형이 저형이 웃음 꽂혀 있어요. 아 요게 아니, 자꾸 남의 가슴에서 가져 남의 가슴에서 꺼내 하트 꺼내가는데 남의 거 가져 자꾸 네. 왼쪽이 아니라 폐에서 꺼내. 아 그럼 이게 나중에 손이 여기까지 들어가더라고. 나중에 1리터가 손이 왜 겨드랑이 그래 나더라고. 지금 저희가 코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네. 시간 진짜 빠르다. 아 딱 칼같이 30분에 예. 코너 시작할 때 205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2PM은 준우님까지 없다면 게임 셋이다. 투망진창 라디오를 만들어달라. 번앤더팝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 이게 투망진창이 아니면 그 어떤 게 투망진창일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2PM과 함께하면서 우리 영케이님 네. 멘탈 나가셨나요? 아 저는 전혀 괜찮죠. 괜찮으세요? 네, 너무 괜찮죠. 사실 저는 이렇게 또 예뻐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근데 왜 제가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이따 소감 얘기할 타이밍이 있거든요. 아니 저희가 듣고 가야 돼서 아 네 맞죠. 영현씨 소감 많이 미안해서 그래요. 많이 미안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로 이 애정이 느껴져요. 네, 지금 보시는 사람들도 들으시는 고마워. 사람들도 알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태균씨 오늘 어떠셨는지. 네. 아 갑자기요?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퀴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저 신인 때부터 이렇게 코너 담당하면서 되게 옛날부터 왔었었는데 이렇게 14년 만에 또 예. 이렇게 와가지고 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또 우리 이제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니까 데이식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키스 더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활동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2PM의 한이쁨 그리고 2PM의 놓지 않을게 들려드리고 인사 나눌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